용남초예요. 술도 뿌리 갖고 술도 안 먹으면 좋고. 이건 바위솔. 녹즙으로 짜 먹으면 좋고. 예. 이제 어디에 좋은 것은 이제 책을 봐야 돼. 예. 말씀해 주세요. 용남초. 그게 꽃이 꽃이 노랗게 피는데 열매를 먹어. 용과라 그러지? 용과. 용과 이름이 용과. 상산. 그게 이제 그 동미를 그걸 비벼서 지글지 갖고 털에다 발라주면 벌레가 안 생겨. 벌레 퇴치. 상상인데 향이 아주 독특하고. 이거는 뿌리소 열매인데 이게 크면 그 대출만한 뿌리소예요. 뿌리소. 그때 뿌리소로도 술 만들었잖아. 이거는 가시마 오갈피. 아 이거 이 오갈피네. 이제 다섯 개네. 손엽. 꽃이 빨갛게 예쁜 표. 손엽. 손엽. 꽃집 신나물이 여러 가지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집 신나물? 집 신나물. 방아잎. 방아. 일종의 향신료. 저기 뭐 추어탕 같은 거. 김치 물김치 같은 거 다 먹었어요. 진짜 비벼서 넣으면 향이 좋아. 물김치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비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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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추가게 올라가네. 금창초 나물로 먹으면 보라색 꽃이 피는 거. 이런 색깔이 펴 꽃이. 금창초. 이건 투구, 보라색 투구, 이런. 이건 투구꽃. 투구꽃. 뭐 이게 집신나물이. 이게 집신나물. 두뇌부추? 이 꽃이 두뇌? 두뇌부추. 두뇌? 야생 부추라고 보면 되겠죠. 약간 습지에 살아. 습지에 살고. 이건 돌나무 뭐 할 거고. 이것들? 네? 이런 거. 물김치나 초장 같은 거. 물김치나 초장. 돌나물.
뭐 부추는 알 거고. 어느 거예요? 부추. 이건 부추. 이건 돼지파. 너 잘 몰라. 이게 부추고. 이건 돼지파. 이거는 돼지파고. 이거는 뭐 고추가 났으니까 고추고. 고추. 이거는 꼬들빼기, 왕꼬들빼기. 잎사귀. 어, 왕꼬들빼기. 이것도 쌈싸 먹고. 겉절이 같은 거 해먹으면 괜찮고. 쌉싹하네. 쓴나물이라고 보면. 그리고 하얀 진이 나오고. 이건 담배풀. 이것도 나물 종류지. 담배풀. 담배풀. 나물 종류. 이건 구지뽕. 구지뽕. 이것도 항암물질이라고. 구지뽕. 나무. 이 나무가 구지뽕 나무. 그 저런 식으로 커. 네,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이건 차지기. 붉은 깻잎. 차지기. 자수엽이라고도 하고. 자수엽 붉은 깻잎. 이게 먹는 거야. 이게 용과. 아, 이게 용과구나. 아까 선인장이나. 이건 날인데 꽃이 적고.